펜싱만 해도 한국 최초 사부르 금메달, 한국 최초 올림픽 펜싱 금메달 2관왕, 아시아 최초 단체전 3연패 그 중심에 또 오상욱 선수가 네. 있습니다. 또 많은 선수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이긴 합니다만 오상욱 선수의 개인전 금메달은요. 이번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기도 또 했고요. 정말 이게 뿌듯하지 않습니까? 오상욱 선수. 네, 진짜 일단 첫 메달인 것도 진짜 너무 뿌듯한 네. 게 일정이 또 저희가 또 빨리 있었어요. 아 맞아요. 저희가 맞아요. 더 늦게 있었으면 첫 메달을 못했을 텐데 또 그런 것도 운이 많이 따라준 것 같아요. 당시에 진짜 손에 땀을 쥐겠죠. 우리 그 튀니지의 파레스 파레자니 선수를 14-5로 사실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맞아요. 압도를 했어요. 네네. 뭐냐 이거 경기 굉장히 쉽게 이게 또 생각보다는 진행이 되는 게 아닐까 네. 했는데 14-11까지 추격을 당해서 와 반격을 하더라고요. 6점을 연달아 내주면서 이거 조금 뭔가 분위기 이상한데? 라고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. 마음을 놨다기보다는 여유가 조금 그죠? 네, 여유가 확 생기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이긴 것 같은데도 졌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뭔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, 제 마음에. 예. 그래가지고 엄청 땀이 엄청나는 거예요. 갑자기 그 순간 뭔가 완벽한 그러니까 한 불만 켜서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도 엄청 많이 들었고 이게 동타가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저한테 질 것 같다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그때 당시에 엄청 압박감이 많이 들었죠. 제가 한 번 이기고 두 번 졌어요. 그 선수한테 엄청 똑똑한 선수예요.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포인트가 점점 쫓아오다가 코치님이 뒤에서 좀 해주신 얘기가 있다고 네 그래요. 그때 뒤에서 이제 제가 좀 엄청 불안해하고 네. 있어요. 그때 이제 너가 하는 게 맞는 거다. 그 너를 믿어라. 흔들리지 말아라. 너는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. 흔들리지 마라. 이렇게 제 자신감을 좀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맞는 거다. 그런 좀 자신감이 좀 생겼고 그래서 제 동작에 조금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공고장에서 이 금메달을 딴다라는 게 야 이게 말이 그렇죠. 그렇죠. 예. 진짜 남달랐죠. 왜냐면 네. 그 일단 그란팔레에서 했잖아요. 네. 근데 거기가 이제 또 저희가 시합하기 전에 5년 동안 공사를 계속했었대요. 그래서 저희 펜싱 경기를 보러 온 사람도 있지만 그란팔레를 보러 온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. 워낙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곳인데. 네. 그래서 진짜 프랑스인도 진짜 많고 관중석이 탁 꽉 찼는데 그 애국가가 딱 울릴 때 갑자기 타라라라 하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, 거기 관중석이. 근데 갑자기 그때 소름이 이제 쫙 끼치는 거예요. 근데 한국 태극기가 진짜 많았어요, 그때. 믿었던 건가?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뭉클하면서. 아시아 우리 선수 최초로 개인전 그랜드슬램까지 달성을 했습니다. 이 그랜드슬램이라는 것은 아시안게임, 그렇죠? 올림픽, 세계선수권, 네. 예, 아시아선수권. 이 대회에 모두 1등을 했다는 거거든요. 어떻습니까? 이거 그랜드슬램을 좀 달성한 소감이. 일단 뭐 제가 하고 나서 알긴 했다만 일단 최초라는 게 좀 많이 붙어서 네. 너무 일단 영광이었고 진짜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좀 한 걸음 계속 걸어왔거든요. 근데 이번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뿌듯한 게 더 몰려왔고 끝나고 네.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니 그 경기 끝나고 모니터링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경기 모니터링은 못했어요. 아 못했어요. 네. 왜냐하면 그거를 딱 틀었는데 네. 뭔가 이제 팀원들도 이제 같이 방을 쓰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나는 닦고 내 경기를 딱 보고 있으면 뭔가 조금 팀원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. 아니, 근데 신경 쓰이게 할 것 같고 단체전도 또 남기고 있고. 뭐 여러 가지 또 분위기가 네. 네.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죽어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 끄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다가 형 밥 먹어 이렇게 애들이 하면 오 하고 이렇게 바로 끄고 나가고 안 본 척하고 그래서 못 봤습니다. 그거는 보시지 않았을까? 다리 찢기 아 그거 참 또 네. 아 짤들은 봤어요. 그런, 아, 짤들은 예, 봤어요. 그렇게 짤로 잘라주셨던 거는 네. 금방 끝나니까 이렇게 네. 소리 끄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보면 아니 그 경기도 경기지만 요거 이제 매너도 상당히 또 화제가 좀 됐었는데 아 넘어진 상대 선수 아 이거 손을 탁 들어주면서 아 요것도 또 상당히 화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. 근데 그거는 솔직히 화제 될 거라고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. 왜냐면 네.
제가 생각하는 펜싱 선수는 다 그래요. 그렇다고 넘어졌다고 거.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. 네. 넘어지면 일어내켜주고 진짜 99%는 거의 저랑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. 그러니까 진짜 되게 그 펜싱이 이게 뭔가 이게 그런 느낌 그 격조 있는 약간 젠틀함이 느껴지는 서로 또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정말